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시간. 아, 크루드오일 실전 매매하면서 본봉 매매 강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도 수익 나서 현재 28승 3패고요. 수익 1482만 8천원 지금 수익 중입니다. 자, 오늘도 매번 긴장되고 잘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최선 한번 다 해보죠. 자, 지금 현재 야간 선물 시장 강보합입니다. 0.09 상승 중이고요. 자, 좀 있으면 미국 개장할 텐데 미국 선물 다우 선물 0.20 상승, 나스닥 선물 0.07 상승 중입니다. 자, 크루드오일 선물 매매할 텐데요. 여러분들 선물 다른 거 없습니다. 만기일이 있고 기초자산이 있다. 기초자산이라면 선물의 대상이 되는 것이겠죠. 지금 기름값이 막 폭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크루드오일 지금 매매할 겁니다. 자, 일봉을 먼저 보시면 강력한 상승 나왔습니다. 이란 제재 이제 대상국으로 예외 두던 거 다음 달 초되면 그거 예외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도 적용되는 회사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일 급등했습니다. 자, 상당히 애매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저항권 66달러 여기 권역이 좀 저항권인데요. 여기를 저항권으로 생각하고 하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지속 상승하고 있으니까 상방으로 볼 것인지 이제 판단을 잘해야 돼요. 여기서 흔들림 심하게 나오기 때문에 손실보기 십상이거든요. 자, 전일 여기서 엄청난 전투를 했습니다. 전일도 사자마자 뭐 10분도 안 돼서, 그죠? 10분 안 돼서는 아닙니다. 10분 좀 지나서 뭐 100만원 정도 수익 나다가 손절하고 결국은 막 브러스 냈습니다만 상당히 등락폭 강력하게 서로 매수매도가 치열하게 공방하기 때문에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꺼놨던 지지저항에서 아직까지 별로 벗어난 거 없어요. 대박 뛰었기 때문에 여기 인근 이제 이격이 좀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격이 있으면 이격 좁히로 가요. 자, 여기 중요한 30분봉의 이평선들 밑으로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65달러 정도는 지지 가능해 보이겠으나 일단 그 앞에 65.44 여기 권역 조금 밑에 65.28 여기 권역을 뚫고 내려간다면 이제 조정 좀 나올 수 있는 권역이기 때문에 그죠? 어저께 되게 긴장했어요. 평소하고 다르게 오래간만에 좀 했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우리 레이아님하고 이야기도 나눴는데 하루 골프 연습 안 하면 자기가 알고 뭐 이틀 안 하면 캐디가 알고 3일 안 하면 그죠? 파트너가 다 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대번에 알겠더라고요. 긴장이 훨씬 많이 되더라고요. 평소보다. 그리고 감각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올라가기도 애매하고 내려가기도 쉬운 자리이기 때문에 엄청난 변동성 나온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벌써 몸이 반응했던 겁니다. 됐고요. 일단은 고점을 깨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66달러 여기 인근이 장 역할을 할 겁니다. 올라와도 튕겨 내려올 가능성 높아요. 그렇다면 단기 하락 추세입니다. 지금 벌써 하락이 진행이 좀 됐거든요. 추가로 쫓아 밑으로 내려가기에는 물론 뭐 폭이 많이 있습니다만 좀 부담스럽고요. 반등 넣을 때 위로 올라오면 매도 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잔잔한 음악 틀어놓고 좀 여유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전 답답할 거 하나도 없어요. 딴 게 아니라 그죠? 편안한 마음으로 매매하겠다 이겁니다. 딴 거 아니에요.
그거부터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그거부터. 내가 조급해지는 경우는 뭐가 있겠습니까? 물려서 지금 뭔 얘기 빨리빨리 만회해내야 되고 그런 상황들이 급해지고 하면 오히려 악순환 된다 생각합니다. 자, 여기 지지권은 어느 정도 현재 지지의 역할을 할 것 같은데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전략은 말씀드렸습니다. 올라오면 여기가 다 저항으로 다 바뀌었어요. 자, 뭐 때문에 이렇게 처질 수 있다? 예, 조심히 퇴근하십시오. 강한 상승세 이루고 있다가 주춤하고 빠질 것 같잖아. 여기 있는 사람들 차익 실현 물량 나오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올라오면 매도 접근해 보겠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 계신 분들 추석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눌러주세요. 싫어요. 되게 많이 눌렸더라고. 9개 눌렀더라고요. 참, 앞으로 인생 똑바로 더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죠? 눈에 약 넣는다? 차트 잘 보이는 약. 이거 비싼 거야. 눈에 넣으면 잘 보인다? 약국에 가면 팔아. 인공 눈물. 눈 뽀뽀할 때 넣는 거 그거 너무 잘 보여 차트가. 자, 반등하면 매도 때린 됐습니다. 여기 반등하면 여기까지 가면 20틱 올라가는 거거든. 30분 봉이 이렇게 꺾이잖아요. 이렇게 커브 틀잖아요. 붕 치고 가기 힘들어요. 그죠? 추세가 좀 꺾였어요. 벌써 강력한 추세가. 그죠? 이렇게 우상향하던 거 꺾였다고요. 근데 이제 뭐 요 폭만큼 보이죠? 눈에 대충 거의 아다리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30틱 폭이죠. 30틱 여기 30 더하면 17, 16 그냥 딱딱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여기 딱 일단 수도 뺀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비교적 정석이 많이 맞아 떨어진다니까요. 오일이 페이크도 있는데 공부했던 거 한번 접목시켜 보십시오. 여기 목표치만큼 여기 목표치 딱 오니까 여기 일단 반등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가봐야 돼요. 여기 깨지면 이제 이 큰 밴드만큼 더 빠질 수도 있고 그렇게 접근해 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촉 보면 눈에 나중에 보면 딱 보여요. 그게 안약 넣으면. 아휴, 농담이라도 좀 해야죠.
그 사이에 싫어요는 하나 더 늘었네. 10개네. 좋아요 6개. 방송 하루 종일 하는데, 그죠? 비싸요. 제가 농담삼아 이야기했지만 이거 비싸요. 한 4천만원. 농담입니다. 한 4천원 밖에 안해요. 하나 사세요. 잘 보입니다 그러면. 자, 일단 여기 강하게 오고 있어. 야, 여기 뚫을 것이냐? 뚫으면 일단 76까지 정도는 여기 딱 올라갈 수 있을 것처럼 보이거든요. 애매해. 여기가 저항받는 게 당연한 권역인데 세게 올라오잖아요. 아까 반대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여기서 매도 때리고 싶은데 반대로 하면 매수 권역 아닙니까? 넷마블이 한 방에 팡 빠지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와, 애매하다, 별로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이거 봐봐, 이렇게 세게 오니까 매도 때리고 싶은 권역까지 오긴 왔는데 지금 조금 애매하긴 애매해요. 더 치고 간다? 더 올라간다? 와, 장대 양봉인데 매도를 때려? 야, 그것도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손을 딱 꺼놨단 말이지. 매도 주문이 매도 들어갑니다.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자, 올라오면 추가 매도 할 겁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여기 이런 권역 깨지면 안 되는 권역 밀고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봅니다. 첫 번째를 잘해야 되는데, 야, 대번에 밀리죠. 여기 선 딱 꺼놨어. 이걸 배우시라는 겁니다. 지지전, 그죠? 아, 하나 빼고 못 샀는데 간단 말이야 밑으로.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가볍게 5만 딱 챙기기 시작합니다. 내일 애들 용돈 줄 거 딱 챙겨놓고. 아유, 왜 끊은 줄 알아요? 여기 또 지지권이거든요. 일단 썩 죽었어. 몇 개 들어가지도 못했고. 여기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대박 뛰었거든요. 자, 일단 5만 챙겨놓고 시작합니다. 야, 잘 안 깰 것 같은데. 밑으로 깨지면 몇 틱입니까? 20틱이죠. 13틱이네 여기 깨지면.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여기 저점 깨지면 바로 던져버릴 겁니다. 여기 저점 13틱이죠. 13틱이니까 지금 20틱 됐으니까 더 낮춰야 돼. 15틱 정도. 15틱 좀 그렇고 18틱, 17틱 됐어요. 추가로 치고 올라가면 먹는 겁니다. 자, 좀 전에는 하락 방향으로 때리되 안 쳐질 것 같으니까 상방으로 다시 때리는 겁니다. 여기 위에까지 또 성공. 일단
내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여기 뚫으면 많이 가요. 여기 84까지 가요. 내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내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아씨.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자, 이거 잘 한번 내용 들어보십시오. 단기간에 추세가 막 흔들리긴 했어요. 제가 왜 재빠르게 방향 전환했는지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여기서 밀리는 게, 자, 저항권이라서 밀릴 수 있다 싶어 일단 매도를 한번 때리긴 때렸어요. 그런데 강력하게 양봉을 시연하면서 올라왔고요. 큰 흐름을 보면 아직도 상승 추세입니다. 강한 상승 추세 중에 조금 흔들흔들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완전 밑으로 꼬꾸라진다고 안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딱 지지하려는 거 딱 보이는 바로 즉시 그냥 다시 상승 쪽으로 걸었는데 이게 그냥 맞아떨어졌어요. 일단은 여기 일단 저항권입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고민해 봐야 되겠어요. 어렵다 진짜 오늘. 오늘 뿐만 아니라 만만치 않아. 평소에도 어려워요. 이게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자, 조금만 지켜봅니다.
레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레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야이씨.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아이, 바로 때려야 되는데. 놓쳤어요. 딱 들어가면 바로 또 성공인데. 여기 저항권 그죠? 이 평선이 많이 뭉쳤거든요. 이거 뚫으면 뚫으면 대박인데 위로 저항받는 게 기본이거든요. 아 아쉬워. 아 바로 그냥 성공인데. 아. 밑으로 대박 밀린다? 아,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다시 땡기면 대박이거든요. 대박까지는 아닌데.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얄짤 없어요. 그냥 끊어버립니다. 이제 얄짤 없어. 그냥 끊어요.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야, 좀 체결 태우고 가자.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창호가 좀 어이없지 않냐? 완전 틱틱이야. 틱틱이 아닌데 완전 스캘퍼야. 스캘핑이야. 여기서 여기 올라간 거 먹고 여기서 여기 내려온 거 먹고. 이거 권장하는 거 아닙니다. 그럴 구간이라는 게 보여서 그래.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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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어느 쪽으로 쳐져도 쳐지거든요. 네다섯 틱 안쪽으로는 아래 위쪽으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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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요. 그거 먹으러 들어간 겁니다. 야, 그런데 밑으로 세게 쳐진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여기 지지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번에 조금 잘못 들어간 것 같기도 하다. 야, 이거 그러나 여기 뚫고 내려오잖아. 5-7까지 확 밀린다. 여기가 이제 애매한 거야. 창호가 팁 하나 가르쳐 줄게. 어제는 현우와 1대1로 했다면 오늘은 창호기와 함께. 여기 지지되는 것 같지? 이거보다 뭐가 더 우선이다? 이게 더 우선이야. 그러니까 밑에 탁 깨지니까 따라 들어가잖아. 그치? 이번에 빨리 안 던지지? 왜 밑으로 확 쳐지 이렇게 보이거든? 근데 모르겠어. 일단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오늘 많이 안 먹어도 돼. 그냥 짧게 짧게 할래. 그냥 느낌 딱 그거야 그냥.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밑으로 치고 갈 수도 있는데 여기가 좀 지지권 맞긴 맞네. 야. 70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참 요새는 심장이 자꾸 벌렁거리네요. 아. 매매를 많이 안 해서 그래요. 그죠? 한참 그래도 좀 자주 할 때는 별로 긴장 안 되는데 또 지금 상황이 긴장되는 순간이에요. 여기 변동성 엄청나기 때문에 완전 작살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잘못하면.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정장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자, 뭐 주가 흐름이 워낙 빠르니까 일단 나중에 손 쓸 틈 없어요. 그냥 대놓는 게 답입니다. 매수는 대놓지 마세요. 될 수 있는 대로 매도는 대놓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밑으로 한번 쳐져라 그러면. 자, 장대 음봉 이후에 가는 척하도 못 가고 밀리면 뭐 밑으로 쳐지는 거거든요. 여기 저항권에서 때린 겁니다. 매도 올라올 때 일단 성공할 확률 높아졌어. 아, 가지 마라.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네, 체결될 수 있는 권역을 또 올렸어요. 여기 밑에는 세게 가면 가능한데 일단 절반은 끊고 가야 되겠습니다. 불안해요. 여기 권역이거든. 여기 지지하겠다는 의지가 되게 강하잖아 지금. 야, 여기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장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88까지 가면 16티 깨진 거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세게 치고 갑니다. 자, 여기서 밀리느냐 마느냐. 더 치고 간다. 야, 더 치고 갈 수도 있는데.
레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레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여기서 더 치우고 하면 망하는 레도 겁니다. 레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여기서 더 치우고 하면 망하는 거예요. 여기가 저항인데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풀베팅을 들어갔습니다. 여기 풀베팅 들어갔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잘 해결하고 나와야 되는데. 이 와중에 지금 방송 올릴까 하고 있어요. 참 여유로운 건지 뭔지 그죠? 상당히 문제 생겨요. 지금 이 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세게 밀려줘야 되는데 안 밀려줘서 그냥 딱 들어올려버려요. 아직까지 몰라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들어가고. 아, 별로 안 좋네요.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자, 손절했습니다.
관절 안 했으면 끝장날 뻔했어요. 그죠? 야, 참. 자, 아직 끝난 건 아닌데 여기서 다시 들어올릴 때 추가 할 게 아니라 그냥 적당히 끊고 나오는 게 추가 손실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조금 우리가 배팅했네요. 자, 좀 지켜봅니다. 다 돌려냈기 때문에 여기 눌려주면 이제 매수 들어갈 겁니다. 끝내주고 올라가. 와. 두 번째로 끝내주게 손절 잘했네. 옛날에도 이런 적 있었거든요. 손절 딱 하고 나면 그쪽으로 그냥 날아갔어요. 손절 안 하면 끝장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거 자동 손절 걸어야 되겠어요? 이게 안 되겠어요? 지금처럼 판단 잘해가지고 끊어내서 다행이지, 안 끊었으면 그냥 아작나는 겁니다. 미국 시장은 상승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레이아님 계십니까? 아까 한 번 넘어갔네. 제가 못 보고. 계시면 1번. 이런 거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하기가. 붕 갔다가 붕 밀렸다가, 여기는 개 바르게가 빠졌다가 다시 올리네요.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러워요, 저는. 말씀드리기가. 그죠? 사겠다는 것도 아니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변곡점 구간입니다. 위로 치고 올라가면 강하게 갈 수도 있고요. 밑을 쳐져버리면 다시 여기 개파락 이만큼 떨어지는 거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권역이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와, 끝내주게 올라가. 아, 여기서 한번 따라갔었으면 끝내주는 건데 그냥. 와, 이거 안 두드려 맞은 게 어딥니까? 와, 끔찍해요, 진짜. 얼마 까지는 건가 하면요. 500만 원 까지는 자리였습니다. 500만 원, 여기서 딱 500만 원 깨지는 겁니다. 좀 전에. 안 던졌으면. 안 버티고, 욕심 안 부리고 잘 던졌지. 아. 자, 여기에 마지막 보루였거든요, 여기가. 여기서 쳐지면 밑으로 한번 휘청할 수 있는데 하는 폼이 안 쳐질 것 같아. 그러니까 손절 바로 했죠. 손절 안 했으면 끝장 났어요, 진짜. 와. 이제 눌려주길 기다리고 있는데 잘 눌리지도 않아요, 참. 장대 한번 박았어. 야. 여기서 매도 들어가려는 막 시도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 패스할랍니다. 패스하고 충분히 기다려가 여기 인근까지 오면 매수해서 반동 나오는 거 먹어볼랍니다. 함부로 달라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지나가서 이야기인데 양쪽 다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상방으로 쫓아간 이유도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좀 그랬어요. 그쵸? 여기서 잘했었어야 되는데.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자, 밑을 좀 밀리고 있죠. 대기 다립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네, 쓰세요. 들어가세요. 셀트리온 30만원을 지금 논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당장의 목표치는 24만원을 목표치로 당장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0만원은 닥터K가 5월달까지 못 간다고 2월달인가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녹화 방송에 셀트리온 분석 방송 많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1만원권 정도 안 깨야 되고요. 24만원까지 얼마나 강하게 가는지 여부, 그것을 먼저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나중입니다. 나중. 24만원까지 얼마나 강하게 가느냐, 21만원 잘 지켜내느냐, 그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MGM 플러스요. 조금만 기다려보십시오. 지금 중요해요. 실전 매매하고 있거든요. 요거 좀 보고요. 패스하십시오. 별로입니다. 올라갈 수 있는데,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 위에 저항입니다. 저는 별로 좋아하는 권역 아닙니다. 거기까지. 자, 말아 올렸거든요. 여기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밑으로 쳐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방으로 때린 사람들 여기 돌파하면 위로 두두두두둑 손절 다 나옵니다. 여기 뚫고 올라가면 저는 다시 수익 전환 승부 걸었어요. 그죠? 손절할 수 있습니다. 손절했거든요. 손절 3번 하고도 수익 나는 거 많이 보여드렸어요. 자, 손절할 때 손절하고 여기 손절했거든요. 매도 보고 있었는데 이만큼 피해내고 원하기는 여기 정도 밀리면 좋은데 작게 밀리고 올라가면 더 좋은 겁니다. 여기 지지권이기 때문에 들어갔어요. 그냥 그죠? 충분히 추가 상승도 가능해요. 추가 상승하면 바로 수익권 전환. 여기 고점만 뚫어도 그냥 플러스 나거든요. 지켜보죠. 어떻게 될지 승부 그렇습니다. 자, 캔디님. 아침에 8시 40분에 방송하니까요. 그리고 방송 시간들 안내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차근차근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실전 매매하고 있으니까 바빠서 이렇게 응대 제대로 못 해드리는데 안 바쁠 때는 아주 자세하게 한 종목 가지고 한 30분도 이야기 해드리니까 내일 아침 8시 40분에 들어와가지고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물어보셔도 돼요. 구독 눌렀습니까? 구독 누르시고 그죠? 캔디님이 아니구나. 랜디님이네. 제가 눈이 나빴어요. 죄송합니다. 야, 근데 상당히 중요한 구간인데 제가 이길 확률이 좀 더 있어요. 뭐냐? 강하게 상승했고 자 눌림목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여기까지 오길 기다렸는데 자 자꾸 반등 시도 나오기 때문에 여기 1분봉 그래서 분봉 매매를 하는게 세부 타이밍 쫓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등 나왔습니다. 그러면 밑으로 추가로 빠지기보다는 위로 갈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추세거든요.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밑으로 조정 받겠지 하는 밑으로 베팅하는 사람들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추세가 한번 틀어내면 상당히 강하게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저점을 아까 여기서 상방도 봤는데 상승으로 확실하게 마음을 굳혔으면 상당히 수익 나는 구간인데 지나간 건 차치하고요.
위로 가면 불어서 나는 겁니다. 30분 봉에서도 자 여기 돌파하기 힘든 전고 좀 뚫었어요. 이거 주식하고 다 관계되는 겁니다. 주식하고 다 관계돼요. 이러한 지지저항을 보고 판단을 살지 팔지 샀으면 어디서 팔아야 될지 판단을 해내는 걸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마이너스 나고 있죠? 플러스 날 수 있는 거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이너스 날 수도 있어요. 사람인데 그죠? 근데 확률이 28승 3패니까 확률이 더 높으니까 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겨낼 수 있는 권력으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예이야 가자. Let's get it. 자 전고 좀 뚫으면 이거 뚫으면 장난 아닌 상황 되거든요. 충분히 뚫을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 판단됩니다. 강하게 뚫었기 때문에 눌림목 주고 간다면 여기서 비실비실 한번 튕겨 내려올지 몰라도 뚫으면 열리는 거예요. 많이 열려요. 배팅했습니다. 자 밀리듯 하면서 안 밀려요. 뚫었다면 야 뚫으면 그죠? 장난 아닌 상황 나올 수 있어요.
위에가 많이 열려 있습니다. 많이 열려 있어요. 그죠? 이 추세라는 게 무섭거든요. 저는 경험 많이 했습니다. 13년 동안 경험했어요, 이거. 선물 옵션만. 주식은 20년이지만, 그죠?
잔파도 그릅니다. 이거 뚫으면 위로 열립니다. 뚫으면 그죠? 가까이에는 보이지도 않아요. 없어요. 그죠? 뭐가 없다? 저항이 없어요. 가까이에는 저항이 없다고요. 여기 위로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자, 띄웁니다. Let's get it! Yeah.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자, 조금 아쉽습니다만 일단 챙겨 놓고요.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자, 맞아 떨어지면 퍼펙트. 사고팔고. 빠지면 손절을 감수해야 됩니다. 금방 팔아놓고 왜 또 사노? 데어스틱 이득 보는 겁니다. 올라가죠?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이걸 할 줄 몰라서 그렇지. 할 줄 알면, 그죠? 제가 이야기하는 분봉 매매에 그 스킬이 있다면 위에 27 정도에 팔아먹고 21에 다시 넣었으니까 560만 원은 가만 앉아서 그냥 넣지 싫다 이거죠. 팔아먹고 다시 사 넣어가지고 추가 상승하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야, 간다! 예야!
It's a pack of wild dogs in that cipher. You sure you ready? Yeah. Okay, then go get them.저항권에서 단기 고점에서 음봉을 밀리죠. 밑으로 때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거 말아 올리면 퍼펙트. 예야! Let's get it! 자, 카운트다운 한번 해볼까요? 발은 좀 풀인데요. 갈 수 있어요. 뚫을 수 있어요. 이번엔 안 던져. 위로 뚫을 것 같아요. 자, 뚫으려고 폼 잡고 있죠? 플러스 전환입니다. 손가락 밑으로 10개 꼽은 안티들 보고 있냐? 형 그렇게 만만한 사람 아니야. 응? 뚫으면 플러스 나는 거 보게 될 거야. 예야 뚫어라. 자, 뚫습니다. 예야.
아, 예, 야. 옆에 우리 딸이 조용히 해래요. 어, 예, 야. 위로 가네, 예, 야. 안 던져요. 안 던져요. 좀 이따 던질 겁니다. 야, 너, 야오! Check it out! Yo, 현우! 야, 형 170 손절했다? 손절해도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 손절해도 되는 게 아니라, 손절을 해야 돼. 위로 간다. 우후! Yeah! Yeah! 170 마이너스 났다가, 한 200% 나고 있네. 지금 안 던져. 위로 다 열렸어. 좀 이따 던질 거야. 예야. 남자가 배짱이 있어야지. 여기가 전고점이거든. 단기간으로는 신고가야. 단기간으로는 아무것도 없어. 여기 볼래? 여기 아무것도 없어.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야, 현우, 너가 알다시피 내가 얼마나 단타꾼이냐. 안 던져요. 근데 이제 좀 던져야 되겠다. 야, 이거는 들고 간 놈이 먹는 거거든. 여기 밑에 있는 애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위로 확 올라오는 여기 있던 애들 전부 손질 나오는 거야. 여기 있는 애들 단타꾼만 있는 게 아니라 중장기 그지 있거든. 큰 세력들 있잖아.
있잖아. 여기 손질을 다 넣은 거야. 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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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야 우후. 현우야 보이냐? 형 브루스 빨간 불 올라가는 거 보이냐? 예야. 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정정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정정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정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상방 안 가.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정장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때리니까 바로 빠지지? 이야.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 저는 이제 마감하려고 합니다. 227만 1570원 수익
낮고요. 누적으로는 29승 3패 227만 1571원, 그죠? 누적 수익 1700 돌파했다는 소식 알려드리고요.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까지 많이 또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I'm back to Ki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